자, 안녕하세요. 세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2023 아시아 최대의 자동차 축제인 오토살롱에는 어떤 새 체험품 브랜드들이 있는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2023 도쿄 오토살롱에는 어떤 새 체험품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제품들이 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아, 그리고 우리가 오늘 행사장에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어제 미리 촬영했던 새 체험품 브랜드 먼저 보시고, 여긴 이제 별관이죠. 세차 카케어존이 따로 있어요. 이 카케어존에 있는 아이템들은 진짜 찐 새 체험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전 영상 보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된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가야 돼, 빨리. 아, no time, no sleep. 가야 돼. 여기는 새 체험품 브랜드인가 봐요. 아, 지테크닉. 아, 다 알아요? 이름만 많이 들어봤었죠. 진짜 신기한 게, 아, 이런 거를 해놨어요.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동영상에다가만 물 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물이겠지. 그치, 그치. 오, 진짜 물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거. 근데 이렇게 되는 거 확실히 알겠다. 오, 그러니까. 우와. 요분 인터뷰만 해야 드린다고. 거치. 하이, 하이. 오케이, 하이, 하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한 번만 소개를 부탁드린다. 아, このメーカーについての, 説明を お願いいたします. 아, 하이. イギリスの コーティング メーカー で G テクニック. 아, G テクニック라는 영국의 이제 코팅제 만드는 회사. 영국 브랜드군요. 하이. 세라믹 코팅을 제공해요. 네, 세라믹 코팅제를 전개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아, 그러면은 일반 세정제는 판매를 안 하고 정말 코팅 전문 브랜드로만 하고 있는 거지. 코팅する際の専門ですか? 洗浄剤はコーティング DIY お客様が施工する用の 세정제도 포함하고 있는 DIY, do it yourself로 할 수 있는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테크닉에서 되게 시그니처적으로 생각하는 아이템 한 가지가 어떤 거인지, 그거를 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하고 싶다. 스타일 모노가 この 메이커で 一番 픽업 스타일 가보시죠. こちらのシーツセラミックシーラーシーラントラボハナミチャーああ仕上げで拭いてもらうと6ヶ月の耐久効果があります6ヶ月は持続時間にこうグラン倒れで分散を減らずに落とすと高で締めるので仕事行くおお簡単だねこのユニバースコーティングとセラミックコーティングと組み方が結構複雑だ ガラスコーティング剤やガラスコーティング。その、銅像面のコーティング剤も気になります。はい。これはですね、今日売り切れてしまったんですが、はい。これ、全部だ、ワンパンにでそう。はい。こちらのウォーターリペレントコーティング。これはガラスの方です。ガラスです。で、イゴシーでユリマットに보시면、ユリマットでコーティング剤로서、있는、生産コーティング。おー。枚数で売り切れちゃう。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 코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곳에서 이제 받은 거죠. 그러면 일반 소비자가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답게 제공됩니다. 전문가요? 전문가분들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반 유저분들은 네, 좀 이게 유리막 코팅제들을 우리가 바르고 나면은 뭐 3일이나 뭐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경화시키라고 하잖아요. 유리막 코팅이 완전히 단단한 층을 이루면은 이런 결정체가 나와요. 진짜 굳어버린 거죠. 완전히 단단한 결정체가. 오늘은 지테크닉 제품이 전부 다 판매돼서 저희가 가져올 수 없지만은 네네. 저희가 뭐 명함이라도 드리고 가면 나중에라도 저희가 한번 구매를 받아볼 수 있을지. 아, 네네. 나라스 코팅 디자인 について ぜひ今日はもうまくなりましたんですけど後であのガラス配慮ぜひ買いたいのではい名刺とか受けてもらえますかはいいいですよ여기에 G テクニックの대표님も名前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꼭 연락 드려가지고 나중에 한국 소비자분들한테 좋은 아이템 소개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이렇게. 저희 연락드렸을 때 한국 유저님도 저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만. 마지막으로 인터뷰 させ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우리 한국에서도 팬층이 좀 있는 오토피네스입니다. 야, 오토피네스. 아, 진짜 알록달록하다, 오토피네스는. 자, 이쁘긴 해. 확실히 이런 감성들을 좀 잘 살려놓는 게 오토피네스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본이 약간 애니에나라고 디자인이 엄청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오토피네스가 좀 더 일본에서는 인기를 많이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현상 판매를 하는데 거의 한 10%에서 20%씩은 다 할인한 채로 판매를 하네요. 오, 버킷도. 오, 뭐가 많다. 와, 저 상자 갖고 싶다. 뭔지 몰라도. 이게 세체용품이래요? 어? 자, 아리가또. 우와. 오, 이거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지. 여기 컨셉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눈에 가장 먼저 띄었다. 일본의 그 야시장에서 영감을 받아서 약간 그런 디자인으로 부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유리병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제용품인지? 가라스, 容器の中にある 액体 전부 コーティング剤とか洗車、水垢を取るものとか簡易的なコーティング剤もあります。 물때를 제거하는 용품이라든가 철분을 제거하는 용품이라든가 그런 그 세차 용품들이 다 저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오늘 행사에서 이런 디자인을 하고 나서 그냥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こんな ブースの デザインを 消費者が 見てて 反応とかが ちょっと気になりますね。 最初は お酒売ってるんですか? っていうふうに 声かけられることが多いです。 제일 처음에 보셨던 분들은 여기는 혹시 술을 파는 곳인가요? 라고 질문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다고. 저희도 방금 그 생각이었다고. 한국에는 이렇게 이쁘거나 병 디자인으로 많이 없어서 너무 생소한데 너무 신기하게 이쁘게 잘 해놓은 것 같다. 韓国では製品、洗車用品としては、こんなきれいなデザインの、されているものはあんまりない方で、本当にきれいと思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いい、ディザイン、ディザインなんも紹介してみて。マッコリみたいじゃないですか。マッコリみたいな色してます。これは、簡易コーティング剤です。コーティング剤、コーティング剤、はい、どんな、コーティング剤だろう。これと同じです。ワックスの液体バージョン。こっちワックスで約20個ぐらいの小さいバージョンです。こっちワックスで約20個ぐらいの小さいバージョンです。これは1000円です。これは1000円です。これは3663円です。今日は3600円で、今日は3600円で売ってます。今日は3600円で売ってます。 팔고 있는 이거는 이제 정량화, 정량된, 정량으로 판매. 가성비도 좋고 디자인도 이쁘네요. 포스터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다가 꼭 이 용품들을 소개해보고 싶다 이렇게. 혹시 찬스가 아래바 한국의 유저분들도 소개해주세요. 부디 잘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명함 한 장만 혹시 받아갈 수 있을지 교환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대표님 불러오신다고. 아, 진짜요? 한국에다가 나중에 이세천분 소개하고 싶어서 명함을 주고받고 싶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워낙 유명한 제품들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기온코츠의 신제품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온코츠の簡単な自己紹介と新製品とかがあればぜひその製品に対して説明をお願いいたします。イギリスの洗車ブランドになるんですけど、
まあ、大体多いのが高圧系、あの無機物の、はい、ガラス系、セラミック系のコーティングになります、はい、で、一番人気な商品としては、はい、シルクドライヤーっていう、はい、吸水タオルが、はい、あの新商品が、はい、一応出ましたので、はいはい、今回はそのこの東京トサロンで初めてそのシルクドライヤーのエボっていうタオルが、はい、こちらで実演とかもさせてもらってるんですけど、はいはい、それは、はい、誰が使ってもらってもご満足いただける商品になってます。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あの、제일먼저기온코스라는회사에대해서설명하셨고、네、또사실기온코스가또뭐여러가지코팅이나뭐세라믹코팅이나뭐이런것들도물론많이있지만요즘은이제신제품이라고한다면은이제많은분들일반유저분들께도충분히정말좋게사용하실수있는그드라잉타올비스무리한게새로운게나왔다고하셔서되게많은분들이이제오토사용해서오고가시면서그타올을한번써보시고일반유저분들에서되게편하게쓸수있는물건이기때문에그드라잉타올부터그소개를시켜드려도괜찮을까라고물어보겠습니다아진스타일こちらがですね、あの、はい、シルクドライヤーのエボラの、エボチェックの、ピックロゴ。あ、いや、ロゴが入ってる。ロゴ入りとロゴなしがあります。あ、いや、ロゴが入るボタンと入るボタンと入ったわ、はい。で、数値上でいくと、はい、吸水性能が前回のモデルより 50% 上がってます。물흡수량이전버전보다 50% 약 50% 정도향상이됐다고안줘봐도될지저또사왔다고나이겠어아아예오두께좋네요두께가오약간두꺼진느낌이다그러니까네에이또이거가에이또마이너모델마이너모델아이게그전전에일단전모델前回の、はい大多数のお客様が言われてたのが、はい、絞りにくいんですよ。あ、いげ、ボラ색이전버전의타올이고、いげ、새로나온버전의타올인데、전버전의타올은약간너무거칠、표면이거칠거칠해서、그런부분을약간개선했다고하십니다、새로운버전에서는。그래서、もともとこのシルクドライヤーっていう旧商品でも、はい、あの、全然、性能が、ポテンシャルが高い商品だったので、はい、これより、50% 上がって、はい、新しい商品っていうのは正直信じられなかったんですね。あ、はい、なので実際にこの東京オートサロンに来るまではちょっと半信半疑だったんですけど、はい、ご納得いただける商品になってると思います。はい、물론큰변화부터시작하면은이제보라색색깔변화가있지만또그거말고도저솔직히이제흡수력이 50% 정도올렸다고했을때반신반의하면서오토살롱에들고왔는데이오토살롱에서직접사용을해보니까아정말확실히눈에띌정도로흡수력이많이향상되었다라는부분제가확인할수있었습니다라고생각했습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グループさせ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一旦기온코치에서나온거는아이템들도많지만은일단타월류들이신제품이좀업그레이드돼가지고나왔다고해요근데제가알기로는국내산극세사타월로알고있습니다아진짜요유통사를또하다보면이런소식들이들리고그공장을가보는경우가있잖아요거기서봤던것같아요아주그냥여기다들어가있구만여기에그냥내가다알아컴퓨터요컴퓨터내가뭐월드클라스요좀열어봐도되나아유여러분들그한국에는없는세차의날이있는거아세요진짜로있는날이야4월28일은세차의날입니다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우와우와아우우우우우와우와우와어이게뭐지틈새닦을때이렇게아이렇게보면이런식으로어이거잘만들었다오우와오신박한데요신박하네요아그리고이거참잘여는것같아저렇게비딩모양들을현장에서바라볼수있게끔만들어놨거든요코팅을한쪽과안한쪽바로비교가되는데한눈에보기되게쉽네요계속보게된다뭔가편안해지는영상그런거그리고옆에는소낙스브랜드도들어와있었어요소낙스소낙스브랜드는일단은우리나라에서옛날에한참전에유행을많이했었기때문에일단은소낙스브랜드에대한설명은따로하진않을게요많은분들이알고계시니까신제품들이나온것도없더라고요일단은뭔가더업그레이드했다하는버전들의아이템이나오진않아요이렇다할게없기때문에아여기도세차브랜드인가본데네뭔데요세차용품인것같아요지금오여기도세차용품이었네아아のこのメーカーに対しての説明を簡単にお願いします。CCI と言っていまして、はい。ジェット、はい。등지고계시는데 CCI라고하는브랜드의 이름을가지고있고 스타키어
용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아, 네. 세차용품도 있는 것 같은데 특이하게 액체형으로 된 세차용품이 없고 네. 티슈형 세차용품이 많으신 것 같다고. 아, 뭔가 액체형 形だな 그때 뭔가 오이미에는데 その 부분 좀 설명을 お願いいたします. 티슈 부분은 はい, 티슈. はい. 그러면 시트에 やっていただいて ガラス 윈도우? はい. 그 윈도우로 はい.発生するっていう. 이 티슈 같은 경우는 그 창문 유리막에 닦기만 해도 예, 알 수가 있다는 네, 그런 류의 이제 상품이라고 하십니다. 가장 메인 아이템이 이 유리막 스코팅제. 아, 모시가시대 아노 1번 픽업을 する 뭔가 1번 아노 뭔가 소개할 수 싶다이 제품이 こちらですか? 뭐 아토는 こちらの あの これは塗っていただいて あ, 유목재구대. 그래서 아, 아노가라스까지 이해해 달라. 사실 제일 잘 나가는 상품 이거 뭐 물론 좋지만 이제 이쪽 부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고. 유목재구대인가요? 네, 아노 유막재 정도는 아닙니까? 아, 유막재한테 가라스로 하스리다. 아, 네, 이것도 발수 제품이에요. 유리막 발수. 네, 네, 네. 코팅. 아, 네, 네, 네. 아, 네, 유리막 발수 코팅제라고 합니다. 이거 아,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확실히 일본도 우리가 택시를 이번에 엄청 많이 탔잖아요. 행사장 왔다 탔다고. 택시에도 유리막 스포팅이 싹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차가 없어서 택시들이. 한국은 택시에 돼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일본은 다 돼 있더라고요 또. 아, 여기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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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 스트롱 그건데? 아, 이 회사인가 보다. 아, 그 크린이라는 회사입니다. 크린뷰. 네. 유리바이스 종류들이 진짜 많아요. 유리바이스 코팅제 종류. 일단은 여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신없어서 바빠가지고 설명 못하는데 오늘 영상에서 저희가 다 소개를 못해드리면은 이 제품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제품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외 직구를 하든 여기서 명함을 주고받든 해서 아이템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리뷰를 직접 해보는 거죠 저희가? 야, 국내에는 신제품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일본에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네요. 진짜 볼 게 너무 많다. 일단은 좀 우리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 또, 예, 또 이동해보시죠. 돌아보자. 아, 저 브러쉬 알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유명한 브러쉬잖아요. 이게 국내에서도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브러쉬 재질이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 일본, 한국 그 브러쉬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일본 내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은 세차포 악세사리 브랜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름이 핸디크라운이네요. 오. 우리 한국에서 진짜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일본 브랜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일본 브랜드 중 하나가 크로스테프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 2등, 3등 정도 하는 브랜드라고 해요. 인지도도 굉장히 넓고. 혹시 재현님 그 크로스테프에서도 신제품류들이 뭐가 있는지. 네네네. 저도 인터뷰 お願いしてもいいですか?はい、製品の説明とかお願いしたいんですけど、大丈夫ですか? 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クロステープへと이번에들고나온新제품이있는지会社からあの新しい製品とかの説明をお願いいたします。じゃあ、新商品が真ん中のあの黒いやつですね。CC ウォーターゴールドプレミアム。はい。それを上でアップしたものを新しく出しまして、今回。あ、いいですね。かしこまりました。今下の新製品は CC ウォーターエンドゴールドの半ちょっとだけ5分線。はい。제품이고 저 왼쪽에 상품 전에 있던 상품이랑 비교해가지고 훨씬 더 발수성과 광택이 더 업그레이드가 된 신제품이 이제 CC워터골드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사용을 해봤다 이렇게 해도 하지만 뭐 전 두 가지 제품을 한국에서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あの2種類の製品は全部韓国で使ったことがあります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良かったです。はいはい。これ、この青は何の製品のことですか。あ、여기있는제품。油脂管理剤로써쓰이는그런샴푸류라고합니다。ね、余って성분이함유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제그코팅층을건들지않고이제그위에있는그오염물만이렇게제거하는그런샴푸 거품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손상도 주지 않고 잘 닦아내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인터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얻게 된 분한테 굉장히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확실히 세차용품 브랜드들이 신기하고 일본 틱한 것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스펀지, 티슈, 유리바이스 코팅제 약간 이런 류들. 뭔가 프리워시제를 본다거나 카샴푸가 많이 나와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은 없네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인 스파샹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세차용품 부스들이 방금처럼 이렇게 조금씩만 있는데
스파전이 가장 큽니다. 라인업도 가장 많고 뭐 프리온 시젤, 가샴푸, 왁스코팅대 자결하고 일본에 있는 용품들까지도 있고 유럽의 아이템들까지 다 모여있는 게 스파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오토살롱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스파전에서는 자랑스러운 파티바가 야, 내 얼굴이 너고 나고 막 우리야 우리 너 왜 있어 여기에 세알람이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 브랜드는 세알람 그리고 이치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뿌듯해. 자랑스러워. 스파찬에서는 일단은 기계용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은 세차장이 아니라 집에서 세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머신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보드주스 라인업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캔디 코트, 우리가 예전에 써있던 라이젠 코팅제와 아주 동일한, 그리고 유니버스 코팅제죠. 이거 스파찬의 메인 유니버스 코팅제예요. 너무 많아 이거 설명하기 너무 많아. 아... 몽키콩 같은 경우에는 스파샨의 약간 보급형 브랜드 중 하나예요. 몽키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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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 했어? 몽키크루. 야 그게 그거지. 난 그게 꼭 왜 이렇게 트집을 잡니. 아... 알았어 알았어. 빨리 빨리 시간 없어. 우리 아, 시간 없어. 아, 한 번만 한 번만. 한국 유일한 타월과 스펀지 브랜드 이츠윈 라인업이 전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에 다양하게 그냥 다 다. 그리고 스파샨 하면 사실 이 고체왁스 라인업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스파샨의 고체왁스 성능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고체왁스 라인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파샨에서 우리가 예전에 찍었던 스파샨 2023 아 버킷에 넣어놨어. 이거 코팅제, 반도체 코팅제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 코팅제. 여기가 스파샨의 라인업들. 야 우리가 사용했던 그 타이어 코팅제도 있다. 타이어 코팅제도 있고요. 방금 우리가 보여드렸던 세차용품 코너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노프카들도 다 써있고 조명들도 이게 막 빵빵 터지고 있고 지금. 어허.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카티바도 조금 더 많이 성장을 해서 2024 도쿄 오토 살롱에서 아주 빛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달려봐야지 우리가. 그리고 한 달 뒤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오토메스에도 세알람이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세차용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도 나중에는 카티바 단독 부스 만들자고요. 당연하죠. 아 당연하지. 스파샨이랑 카티바랑 이춘이랑 단독 부스에서 빡 이렇게 여기 그냥 다 먹어. 140평짜리로다가 그냥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독일이나 이탈리아 가서 또다시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렇지 그렇지. 미국의 세마쇼의 세알람 부스가 차려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이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었을 텐데 저희가 한 가지씩 아이템 가지고 나오면서 한국에 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보시기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아, 좀 죄송스럽네요 괜히. 하여튼 참고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차용품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한국 가야 돼요. 비행기 시간 늦었어 진짜로. 빨리 가야 돼. 큰일 났어. 짐 싸. 빨리 가야 돼.